이제 찐 소중템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고 일어났을 때 다음날 피부가 정말 매끈매끈 영양을 풍부하게 먹은 그런 피부마냥 피부가 확 사라져 있더라고요. 메이크업 노폐물이 잘 안 씻겼을 때 나는 그런 조그만한 트러블들 아시나요? 이런 것들이 예를 쓰고 안 나는 거예요. 청담샵 선생님들이 정말 필수템으로 많이 꼽아주고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클리오는 뭐해? 이거 예전에 출시했다고 아주 그냥 잊고 사나 본데 내가 이거 다시 상기시킬 거야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보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어서 목소리가 많이 나가 있어요. 그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적응이 안 돼요. 조금 섹시해진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저의 구질구질한 면모를 다 드러내볼까 합니다. 뭐가 구질구질하냐면 요즘 제 찐템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한 번 꽂힌 제품은 정말 꾸준히 쓰고 아주 그냥 바닥까지 긁어쓰고 또 사고 또 사고 지겹게 사드립니다. 요즘 그렇게 아주 탈탈 털어쓰고 아껴쓰고 혹시나 상할까봐 소중하게 감싸서 잘 쓰고 있는 제 찐 소중템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이크업템들부터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피부 탄력 케어 제품들까지 아주 쫙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름이 니까 여러분 또 피부 축축축축 처진단 말이야. 그 처지는 거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바로바로 다 써줘야 돼요. 이거 바이에콤 이지에프 크림이거든요. 바이에콤의 이지에프 앰플은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 크림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이지에프 성분이 정말 복합적으로 피부의 모든 고민을 좀 해결해줄 수 있는 진짜 비싸고 좋은 성분 중 하나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지에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이지에프 성분이 얼마나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의 고민 문제를 완화시켜주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막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고영 보습크림이거든요. 근데 제형이 보이세요? 완전 산뜻합니다. 진짜 산뜻해요. 하나도 안 찐득거리고 무겁지가 않아서 계속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크림인데 두 통 다 쓰고 새로 시딩 받게 되어서 아껴 쓰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화장품의 한 80%가 거의 물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정제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우리 원료 성분 보면 정제수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정제수가 아니라 백년초 추출물이 정제수 대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피부 컨디셔닝이랑 피부 활력 케어에 좋은 크림이에요 이게. 저는 슬리핑 팩 하는 것 마냥 이게 두껍게 발라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전에. 그러면 자고 일어났을 때 다음날 피부가 정말 매끈매끈 영양을 풍부하게 먹은 그런 피부 마냥 피부가 확 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마스크팩도 새로 나왔어요. 이거 바이에콘 거 이지에프 앰플 마스크거든요. 이거 시트도 굉장히 쫀쫀해요. 피부 탄력을 착 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시트고 그리고 이지에프 덩어리 마스크팩이기 때문에 이거 마스크팩 해주고 나면 굉장히 뭔가 피부가 착 윤기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EGF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요 에르츠틴의 리저너레이티브 실트 크림. 이거는 제가 작년 겨울쯤에 찍었던 그 조회수 터진 건강한 피부로 거듭나게 해준 스킨케어 몸집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크림이에요. 이 제형 보이시나요? 약간 좀 쫀쫀하게 발리면서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기름지지 않고 피부에 보습광이 샥 도는 이런 크림입니다. 고영양 크림들이 가끔 피부에 열이 막 올라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진정 성분의 겔 제형 크림과는 완전히 다르게 텍스처도 그렇고 성분도 좀 무겁게 들어가 있고 무거운 제형의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피부에 열이 쫙 잠기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얘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제형이 굉장히 쫀쫀해서 보습감도 너무 훌륭한데 마무리감이 굉장히 편안한 그런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영양 크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크림 자체 성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EGF 성분이긴 한데 에르츠틴이라는 브랜드가 피부관리실이나 뭐 피부병원에 많이 납품하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성분에 굉장히 진심일 수밖에 없는 브랜드라서 그런지 저는 이 제품 사용하고 정말 그 EGF의 효능을 제대로 느꼈어요. 그리고 요즘은 요거 진짜 잘 썼어. 바이오던스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앰플. 저 이거 뜯어낸 꼬라지 봐요 여러분. 와우. 직접 구매 후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바이오던스에서 한 통을 더 보내주셔가지고 이 두 박스째 사용하고 있는 콜라겐 성분의 앰플이고요. 앰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밤낮으로 정말 매일매일 사용하다 보면 한 일주일 안 되게 쓰는 것 같아요. 이 한 박스에 한 4주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스킨케어랑 같이 막 교차해서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오래 쓰시긴 하겠죠. 전 냉장고에 보관하고 쓰고 있어요. 제형은 이렇게 또르르 떨어지는 살짝 묽은 약간의 콧물이 느껴지는 투명한 앰플인데요. 얘가 굉장히 미끌미끌해요 발릴 때. 히알루론산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조금 느낌이 오시려나? 암튼 이 앰플이 콜라겐 74%가 들어가 있고 피부 자체에 있는 그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성분들을 또 함유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기능 탄력 앰플입니다. 근데 이 앰플 진짜 좋아요. 이 앰플 하나만 딱 발라줘도 뭔가 속보습 쫙 잡히면서 갑자기 이렇게 쫀쫀해지면서 모공들이
아주 맛있는 고함량의 영양제를 그냥 촥 먹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좋습니다. 탄력 모공 케어는 요 정도 추천을 하고 클렌징 제품 하나 추천할 건데요. 죄송해요. 너무 더럽죠? 아니 저도 너무 민망해서 이게 허파가 터져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에스트라의 테라크네 365 클리어 딥 클렌징 폼이고요. 에스트라 사랑합니다. 악이 전혀 없어요. 암튼 제가 클렌징 폼 중에서는 얘를 굉장히 오래 쓰고 꾸준히 쓰고 탈탈 털어 쓰고 가위로도 잘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트러블 고민이 심할 때부터 사용했던 제품이고 이 제품으로 클렌징하면서 메이크업 후에 모공에 피지나 뭐 메이크업 노폐물이 잘 안 씻겼을 때 나는 그런 조그만한 트러블들 아시나요? 이런 것들이 얘를 쓰고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이 클렌징 폼의 진가를 알고 이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2년 전쯤 광고로 인해서 이제 테스트도 하게 되고 광고로 보여드리게 되고 이런 제품이었는데 제가 광고하고 나서 오히려 더 푹 빠져가지고 찐템이 돼버린 클렌징 폼입니다. 미세먼지 세정력 테스트까지 완료됐어. 그러니까 세정력도 되게 좋아요. 진짜로. 그리고 저렇게 메이크업 후에 사용하는 완전 세정력 좋은 클렌징 폼이 낮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는 낮에는 요거 많이 써왔던 것 같아요. 지금 구질구질하게 아껴 쓰고 있는 젤 클렌저고요. 비건 이펙트 클린 앤 글로우 청보리 젤 클렌저입니다. 이거는 정말 비건 제품이어서 마음이 더 갔던 젤 클렌저였고 낮에 사용하기도 진짜 좋고 뭐 밤에 사용하기도 진짜 좋아요. 왜냐면 라아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민감성 피부에게 잘 맞을 수 있는 필링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산성 젤 클렌저라서 지금 피부 컨디션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데이 앤 나이트로 사용하기도 좋은 클렌저입니다. 먼저 선 베이스 템부터 보여드릴게요. 구질구질하게 바닥까지 썼었던 베이스 중 하나가 이거예요. 에스쁘아 피치스킨 피팅 베이스 올인유. 이건 제가 몇 번이나 우리 미우들한테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고 추천했던 제품이라서 미우들이 많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톤업 기능이 있는 프라이머 겸 선 베이스 제품이고요. 아주 맑고 연한 연분 홍빛을 띠고 있는 촉촉한 매끄러운 제형의 베이스예요. 밭에서 갓 캐낸 고구마 톤이다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이 톤 정리하기에도 부담 없는 정도의 토너 베이스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의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주는 프라이머 겸 베이스 제품이기 때문에 이 여름에도 사용해볼 만한 베이스예요. 왜냐면 얘가 선 기능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기능도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정말 이거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좀 톤업 기능까지 있으니까 피부 결 보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파우더는 요거 아워글래스가 있어요. 트랜스루센트 세팅 파우더. 아워글래스다 보니까 가격대가 있는 파우더고요. 제가 굉장히 아껴 쓰고 있어요. 정말 구질구질하네요 저런 사람. 이게 왜 아껴 쓸 정도로 좋냐면 사실 가격대가 있는데 사기는 또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K-뷰티가 요즘 다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고 상인 평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렴이 브랜드들 올리브영에 있는 이 브랜드들도 웬만하면 고품질의 메이크업 제품을 많이 내놓으니까 제가 요즘엔 백화점 브랜드 제품을 잘 안 쓰고 안 사요. 진짜 꿀템 아닌 이상. 근데 아워글래스 이거는 제 친구가 이걸 사용하는 걸 보고 확 꽂혀버려서 집에 파우더가 15개나 있는데도 이걸 그냥 사버렸단 말이에요. 와 근데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좋냐면 입자가 진짜 고와요. 봤을 때 살짝 아이보리빛이잖아요. 근데 전혀 얼굴에 올렸을 때 전혀 뭉침 없이 그냥 파우더가 얼굴에 샤르륵 녹아버리듯이 피부 결광을 예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텁텁하게 커버가 절대 안 돼요 이게. 피부 표현을 좀 더 고급지고 예쁘게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파우더입니다. 세 번째로 톡톡래쉬. 얘도 진짜 구질구질하네요 제가. 정말 많이 썼죠? 제가 우리 미우들한테 이거 쓰는 모습을 한 1년 전부터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속눈썹에 원래 진심이기도 하지만 최애 속눈썹 중 하나거든요. 필터 속눈썹 브라운이고요. 언더 속눈썹에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지금 붙였어요. 언더 속눈썹이랑 필터 속눈썹. 메이크업 퀄리티가 확 상승되고요. 특히나 이 언더 속눈썹 붙여주면 얼굴 중안부 싹 커팅되면서 눈화장 예쁘게 연출해줄 수 있는 템이거든요. 연예인들 화보 메이크업 보시면 가시 속눈썹 일일이 잘 연출해놨잖아요. 근데 그건 샵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 우리 방구석에서 그거 어떻게 해. 방구석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필터 속눈썹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링코에서 제일 좋아하는 속눈썹은 이 필터 속눈썹 블랙이랑 브라운 컬러 그리고 언더 속눈썹 그리고 이 W형 속눈썹이에요. 그 장원영 손민수템에서 아이돌 속눈썹 연출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정말 구질구질하게 재구매 몇 번씩 해가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해줄 수 있는 속눈썹 아이템입니다. 근데 제가 또 마침 이거를 제 인스타 첫 마켓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진짜 마켓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인스타는 공부 진짜 안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속눈썹에 진짜 진심이고 속눈썹에 돈을 많이 써봐서 이 속눈썹이 비싼 걸 너무 잘 알아.
일회성 소모품인데 그렇게 비싸요. 국밥보다 비싸. 근데 우리 미우들은 항상 제가 메이크업에서 속눈썹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내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싶은데 사실 속눈썹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사기 망설여지고 그리고 그 메이크업의 느낌을 제대로 완벽히 못 따라하는 미우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 마켓을 일부러 요 속눈썹으로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 마켓통에서 그동안 제가 했던 이런 필터 속눈썹 궁금했던 분들은 처음에 진짜 싸게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세한 거는 5월 26일까지 계속 공유를 할 테니까 아무튼 인스타 와서 DM도 주시고 스토리도 확인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로는 제 구질구질템이 지금 요 두 개예요. 얼마나 찐이냐면 얘 이렇게 됐는데 쓰고 있고요. 얘는 꼬라지가 지금요 이미 지옥에 보내달라고 하고 있어요. 어머 어머 깨졌어 보이죠? 또 디올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아까워서 공주님 왕자님 모시듯이 아주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요 말해 뭐해 요즘 너무 유명템이고 유행템이잖아요. 이거 디올 청담샵 선생님들이 정말 필수템으로 많이 꼽아주고 그 뷰티 유튜버 분들이 영상에서 샵템으로 많이 노출을 해줘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보고 혹해서 영업당해가지고 직접 구매한 하이라이터거든요. 이거는 여기 발라주면 딱 나와요. 사이버틱하지 않은 이 윤광. 제가 이걸 이렇게 발라주고 인생 네컷을 혼자 찍었는데 광이 너무 이쁘게 찍힌 거예요. 와 그래서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바로 정착템 해버렸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얘는 클리오에서 아주 예전에 출시했던 듀오 하이라이터예요. 우리 미우들 글린트 하이라이터 아시나 몰라. 글린트 하이라이터 촉감의 하이라이터인데 얘는 제가 왜 구질구질하게 쓰고 있냐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 광이 진짜 이뻐. 봐요. 이렇게. 이 광 진짜 이렇게 또렷하고 투명하고 막 올라오는 이 광을 이기는 하이라이터가 별로 없는데 그중 하나가 이거라서 못 버립니다. 게다가 색깔이 되게 맑아서 텁텁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클리오 뭐해? 이거 예전에 출시했다고 아주 그냥 잊고 사나 본데 내가 이거 다시 상기시킬 거야 사람들한테. 클리오에서 하도 이거 가지고 조용하길래 단종시킬까 봐 아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중국 더우인 메이크업 보면 이렇게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하고 이렇게 코끝에 점 찍는데 이렇게 빛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광을 연출해 줄 수 있는 진짜 존조 하이라이터. 근데 약간 나처럼 이런 느낌을 좋아해야 돼요. 자연스러운 느낌과는 약간 거리가 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으로는 요거 자빈드 서울 아이 프라이머의 페일 로즈 컬러고요. 얘가 왜 좋냐면 이거 사실 쿨톤 컬러긴 한데 웜톤도 괜찮아요. 왜냐면 잠 못 자고 이럴 때 더 심해지는데 그 약간 다크서클 말고 이 눈두덩이가 아니면 요 눈끝 속눈썹 라인 그리고 요 애교살 부분이 진짜 칙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싹 커버해주고 눈화장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게 컬러가 약간 모브한데요. 눈두덩이에 올려주면 그 칙칙함이 싹 커버되면서 이렇게 예쁜 정말 페인한 로즈빛이 살짝 돌거든요. 그래서 어떤 섀도우를 올려도 또렷하고 색감이 더 예쁘게 연출되게 도와주고요. 메이크업의 지속력 자체를 높여주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제형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진짜 끼임이 하나도 없이 매끄럽게 딱 올라가는 제형이에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 왜 안 사 아직까지 다들. 아예 모브톤이 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하시는 웜톤 분들은 차라리 이거 아멜리의 요 요거트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할게요. 요 섀도우가 딱 그 웜톤 분들이 눈두덩이 밝혀주고 환하게 커버하고 메이크업 시작하기 진짜 좋은 섀도우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다가오는 여름엔 진짜 올영 추천템에도 제가 꼭 보여드릴 만한 그런 진짜 삶의 질 상승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턱스의 여성 청결 패드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화장실에 두고 싹 긁어서 지금 두 통째 쓰고 있는 이게 세 통째구나. 저자극 여성 청결 패드예요. 임산부도 사용 가능하다고 할 만큼 진짜 저자극 민감성 피부 싹 가는 패드입니다. 그리고 쿨링 케어가 돼요. 그래서 이걸로 닦아주면 시원해. 찝찝하다가 이걸로 닦아줘봐요. 얼마나 시원하겠어. 생리할 때는 정말 이거 많이 씁니다. 저 이걸로 닦아주면 불쾌한 냄새 싹 가시고요. 컨디션 안 좋을 때 나는 그런 질염 있잖아요. 질염이 있을 때 약간 그 후끈거리고 땡땡해질 때도 있고 가려울 때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싹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 패드로 그 고민 부위에 한 2-3분 정도 올려둬도 되게 좋대요. 팩처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거기까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방광염 예방에도 좋은 거네. 근데 진짜 사용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욕실에는 이거 두고요. 밖에 외출할 때는 바솔 일회용 패드 있잖아요. 챙기고 다니시면 우리 아주 청결하고 건강한 Y존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오늘 구질구질템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음에도 제가 구질구질하게 쓴 아이템들 다양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 추천템 한번 하면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지라 영상 2시간 찍어요. 그래서 우리 편집자님이 힘든단 말이지, 잘라내시느라. 그만큼 제품 많이 추천하는데 오늘은 너무 감기 걸리고 막 목이 힘들어서 올해 다양하게 많이 추천 못 드린 거 정말 정말 죄송하고 그 마음이 계속 쓰이네. 암튼 다음에는 더 존조템 가져와 보도록 할게, 미우들. 그러면 오늘도 말 많고 감기 걸려서 목소리 쉰 재미 보여 감당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 진짜 우리 미우들 하나라도 영업당했었으면 좋겠다, 진짜. 후기 좀 부탁해, 댓글로. 아니면 DM으로라도.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해. 난 진짜 좋아서 추천하는 거거든.